전국을 돌고 돌아 다시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눈에 띄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. 처음 봤는데도 몹시 익숙한 얼굴. 분명 낯설지 않은 느낌이 이끌려 그에게 다가서려던 그때 미처 접근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. 이건 쌤인데요. 정말 손님한테 죄송합니다. 저 오늘 안 내려가면 못 내려가는데.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레퍼토리. 그렇습니다. 드디어 찾았습니다. 조만간 조수분 가방을 잊어봤습니다. 동네문에서 현금 150만 들어 고만까 짐 사인 인당. 짐 사인 인당 있잖아요. 5만 원짜리. 그리고 핸드폰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. 3일 됐는데 그거 잊어먹고. 그래가지고 나도 나쁜 거 아니면 착한데 교회 다니고 그러니. 술 한잔 하신 모양입니다. 눈물까지 보이는데요. 갑자기 다리줄이 눈물이 와갖고. 아니 다리줄 어른이 안 들어주니까 부산 갔다 와야 됩니다. 제가 아이를 좀 못 씁니다. 부산에 갈 차비가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기. 이런 식으로 의협심 강한 청년들의 주머니 속을 노려왔을 남자. 제가 몇천 발 빌릴 수는 없고 보도버스 3만 78,000원 KTX 5만 주말에는 미쳐서 비싸고 5만 급비가 아닙니다. 싸은 거죠. 비싼 거 아니죠. 그리고는 이 남자 여느 때처럼 그 유명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. 네, 전화번호 8906-7입니다 890-6167. 제가 지금 돈 별로 없어요. 그 은행 가야지 뭐 해주세요 좀. 명령합니다. 내가 뭐 몇 백만 빌립니까? 몇 천만 빌립니까? 내가 아무 믿음 안 됩니까? 뭐 지금 그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 말아요. 화를 내는데요. 더 두고 볼 것 없이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. 일단 출동한 경찰에게 남수꾼을 인계하기로 했는데요. 무려 6년간이나 거짓 사연으로 남의 돈을 수거해온 남자의 행각은 분명 사기입니다. 그런데도 이 남자 경찰 앞에서 참으로 당당합니다. 피해자가 저희한테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잖아요. 신고 접수 자체가 없으니까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런 단점이 있죠. 남자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번호는 그럼 무슨 번호? 아니 제가 그쪽에 피해드렸어요. 근데 저 말고 그걸로 피해를... 아니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저한테 왜 자꾸 그런 거예요 지금? 아니 그거 갖고 똑같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. 근데 저한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? 선생님이 그렇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. 아니 근데 그냥 모른다고 해서. 근데 모르시는데 저한테 어떻게 알려주셨어요? 아 그게 저는 모른다고요. 그 번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 빌리신 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. 저기요. 네. 그만합시다. 끝까지 6167번에 대해 말하지 않고 끝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남자. 그는 당당하게 지구대를 떠났습니다. 그 길로 또다시 터미널로 나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.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막기 위해 그를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. 그러던 중 대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6167번을 쓰는 또 다른 남수꾼을 잡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일단은 이제 불구속 수사하고 네.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그 증거 나오면 다시 수사를 하려고. 대전역 안팎에서 6167번호를 뿌리며 젊은이들을 상대로 구걸 행각을 벌여온 남자.
워낙 소액 사기인데다가 상습 범인지조차 파악이 어려워 불구속 수사 중이라는데요. 그 번호가 남수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구걸해서 돈을 이렇게 사기 가져가는 사람.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게 저기 굉장히 퍼져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너 어떻게 알았냐? 그러니까 자기 우연히 알았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. 전국의 역과 터미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남수꾼들이 6년째 사용 중인 하나의